네, 이른바 빌라왕 전세 사기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. 앞으로는 집주인들이 미리 알리지 않은 세금 체납을 임차인들이 알게 되면 언제라도 계약을 깰 수 있도록 손질됩니다.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. 정윤영 기자. 네, 정윤영입니다. 네, 전세 사기 재발을 막기 위해서 부동산 업계에서도 방안을 마련했죠. 네, 공인중개사들이 모인 협회가 재발 방지책을 마련했는데요. 가장 눈에 띄는 건 전세 사기 방지를 위해 이번 달부터 임대차 계약서에 관련 특약을 추가한다는 겁니다. 내용을 보면요, 임대인은 국세와 지방세, 근저당권 이자 체납 사실이 없음을 고지한다는 내용에 서명을 하게 돼 있습니다. 또 임차인은 계약 체결 이후 임대인의 체납 사항을 세무서 등에서 확인할 수 있고, 만약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체납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. 네, 또 어떤 대책이 나왔습니까? 네, 협회는 전세 계약 시 임대인의 신용 정보를 공인중개사가 확인할 수 있도록 상반기 중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. 또 사기 사고 위험이 높은 매물 리스트를 공유하고 시세 모니터링 요원도 현재보다 두 배 많은 만 명으로 늘릴 계획입니다. 임대인의 공인중개사의 도움 없이는 임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기업 공인중개사가 동참한다면 임대인을 압박하는 측면에서는 효과가 있다. 다만 법적 구속력,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니고 집주인이 특약 내용을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. SBS 비즈 정윤영입니다.